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 X파일에 담긴 이른바 떡값 검사들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야권은 즉시 시대착오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고위검사 7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바로 전날인 13일 노 의원의 고교 동기로 삼성 S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며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끌었던 특별수사팀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와 검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을 했던 정황이 안기부 도청 녹취록으로 생생하게 드러났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및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일제의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사상 초유의 특별 단독 사면을 받았고 사건의 엉터리 부실 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으나 불의를 고발한 노 의원은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권력 비리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며 야당 의원의 정권을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표결 처리에 불참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낸 새누리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6명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결정한 데 따라 6명 모두 결의안 표결 처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보당 의원들의 행동은 북한 핵실험에 침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종북 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핵 규탄 결의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진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보당 김지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진보당의 북핵 규탄 결의안 표결 불참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이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힐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표결 처리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마저 강경 목소리에 편승하여 또다시 규탄과 강경 일변도의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해야 할 것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악순환적인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시급히 남북 대화 채널을 열어 조성된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발언 등을 들어 국보법 맹신론자라며 공안 인식과 역사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 내정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 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표현하고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초 첫 법무부 장관을 국보법 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한간에서는 사법 개혁보다는 공안 전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세비 둥둥섬 조성 사업을 세금 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 전 시장 등 사업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세비 둥둥섬 조성 사업은 1390억 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하지 못했고 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 법령 미비, 기타 독소조항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비 둥둥섬 사업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가인 투성그룹과 공동으로 1390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완공 후 개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BC의 기존 두 개의 노조에 이어 또 다른 노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애초 MBC에는 민주노총 산하 MBC 노조와 지난 2007년 설립된 MBC 공정방송 노조가 있으나 MBC 공정방송 노조는 간부들로만 구성된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첫 복수 노조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도국 김세일 기자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복수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설립신고서에는 김세일 기자가 대표 신고자로 등재돼 있으며 박상규 기자와 최대현 아나운서가 조합원으로 등재됐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표 신고자인 김세일 기자는 지난 2004년 경력기자로 입사했으며 박상규 기자는 지난해 파업 당시 채용됐습니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지난해 파업 중 양승은 아나운서와 함께 노조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